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이번 주부터 뉴욕 증시 3대 지수 10시 30분부터 출발합니다. 서머타임이 적용됐기 때문인데요. 조금 전에 개장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정말 중요한 이슈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연준의 FOMC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과연 이 채권 매입에 대한 축소를 진행할지 아니면은 지금 급등하고 있는 금리 상승을 제어해주는 정책을 내놓을지 모든 관심사가 이쪽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 모두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박스권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중요한 이슈를 앞둔 만큼 여러분들도 정말 잘 대응해 좋겠는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다양한 선물 전략들 기대해보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월요일장은 아토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도 월요일장 아토마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좀 좋은 이슈와 그리고 종목별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알려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좀 자그마한 선물을 가져왔는데요.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이제 여러분들이 자, 다들 지금 화면이 좀 밝아가지고 안 보이실 텐데 이제 경제 캘린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필수적인 부분을 좀 다 많이 담은 하나의 달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달력에는 이제 매달 있을 주요 회의라든지 아니면은 주요 경제 지표 아니면 주요 이벤트들을 이제 담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하실 때 사실상 조금 이제 어느 날은 좀 까먹을 때가 있어요. 아, 오늘 경제 지표를 안 보고 넘어가거나 또는 반대로 이벤트가 있는지를 좀 모르시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보조적인 역할로 이제 이 달력이 여러분들의 트레이딩을 도움을 줄 거라 생각을 하고 이 뒷장 보시게 되시면은 이제 이 경제 지표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나와 있고 주요 이벤트들도 다시 한번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 네, 서머타임을 맞아서 우리 아토마스터가 또 이렇게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는데 이 캘린더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넘버원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가 이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커피 쿠폰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당첨자는 방송 끝에 발표되니까 오늘도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방송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1611-1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 아토마스터와 방송 외에 함께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 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바로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볼게요. 네, 뉴욕 증시가 10시 반부터 개장을 했기 때문에 이미 3대 지수 상승 출발에 성공한 상태입니다. 함께 뛰는 기사, 이 개장 속보부터 살펴보고 가실게요. 자, 지금 제가 잠깐 브리핑을 해드리면 오늘 이 다우존스 지수가 100포인트 이상 상승 출발에 성공했다고 하고 우량주들의 움직임이 대단히 좋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 백신 확보 때문에 앞으로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미증시가 상승 출발했다고 나와 있고요. 우량주들의 반등으로 인해 에서 아메리칸 항공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들이 각각 7%와 5% 그리고 보잉이 2.5%까지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미니 나스닥은 어떤 시세 보이고 있을지 화면으로 체크하시죠. 네, 현재 미니 나스닥입니다. 0.25% 상승해서 12,06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바로 개장 파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이 현재 개장하면서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금 살짝 눌리고 또 다시 올라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네. 이제 장 초반에 이제 단기 눌림 한번 나왔었었는데 네. 일단 미증시가 한 그 13,000 레인지 구간 좀에 문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 13,000에 대한 저항이 한번 나온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요. 네. 그 후에 지금 이제 12,950선 정도 지지하면서 다시 한번 상단을 좀 쌓고 있는 그림인데 네. 정확히 추세를 보여주려면은 네. 지금 13,000 레인지에 대한 강한 돌파 여력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조금 관망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차트를 지금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재방송 함께 참여하신 분들은 아실 건데 네. 뭐 항상 저는 미증시가 개장하고 나서 시가 기준은 정말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드렸고 네. 그 방송에서도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자 지금 미증시가 시작되고 나서 개장이 되고 나서 나왔던 시가는 현재 12,950 정도 선이 지금 미장 시가 기준이고 이 구간이 하락하게 되면서 이제 저점 레인지였던 이제 900선 거의 이제 897 레인지까지 내려왔거든요. 혹시 죄송한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팻말로 일단 뷰 먼저 확인해 볼까요? 오늘 뷰는 저는 네. 일단은 관망 뷰를 먼저 드릴 겁니다. 관망 뷰를 네. 역시나 관망 뷰네요. 네. 네. 왜냐하면 시장 반응성이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나와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 네. 대부분의 트레이딩 관점 자체는 그냥 단기적인 이제 데일리 트레이딩 시점밖에 안 보여져가지고 뭔가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방향성이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슈도 뭐 그렇게까지 상탄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13,000선 저항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그려지는 파동으로 봤을 때는 12,950선의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연준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전 세계 증시가 관망하는 관망세가 짙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토마스터께서도 관망을 들어주셨습니다. 자세한 전략은 지금부터 들어볼게요. 자, 일단은 오늘 금일 시점에서 지금 차트를 조금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관망을 들었던 이유는 두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나와 있는 이슈로 따지게 되면 사실 상당히 이제 소비 심리에 대한 개선이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뭐 경기 개선이 현재 지금 미국이 GDP 성장률이 7% 정도까지 예상이 되고 또한 지금 부양에 대한 가능성이 완전히 시사가 됐죠,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지수에 대한 강한 상승 압력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반면에 제가 오늘 시장에서는 좀 따지고 가야 될 부분이 하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바로 지금 미국 금리에 대한 시점인데 자, 미국채 10년 금리가 지금 오늘 아침에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사실 고점을 지금 찌르고 지금 1.6%를 지금 유지해 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금리 부분 한 번만 보고 차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지금 증시 쪽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 금리를 안 따지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에 대한 재차 다시 한번 상승 압력이 지금 다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현재 금리에 대한 고점 레인지 포인트를 다시 한번 올린다면 1.65 레인지까지 지금 상승 범위를 확대를 해서 보고 있습니다. 뭐 추후에 1.7%까지도 좀 들어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골칫거리로 보고 있는 게 아무리 소비 심리에 대한 개선 확대가 나오고 또한 이제 좋은 이슈가 계속 속속히 들어오는 반면에도 이 금리에 대한 부분에서 리스크를 감당을 못한단 말이에요. 금리가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재조명이 되면 따라 사실 나스닥이 하루 진폭량에서 거의 한 100포인트 이상 가량에 대한 하락세랑 그리고 이제 변동성을 상당히 좀 크게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금리 시점에서도 나스닥에 대한 이제 변폭이 지금 초반에는 이제 상승값을 유지해 줄 수 있으나 장마감 시점에서는 또 음봉 마감을 좀 보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주가에 대한 방향성이 좀 뚜렷하지 않고 단순하게 부양되고 뭐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기대 회복 뭐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도 사실은 지금 좋게 보면서 상승이다라는 관점을 아직까지는 확대해서 해석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확한 방향성이랑 뭔가 제가 만약에 선물에서 중장기 수익이라든지 조금 방향성 확신을 하고 본기에는 FOMC 내용이 일단 무조건적으로 나와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이제 12,900선에 대한 회복이 좀 나와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방향성을 계속 유지해 주면서 예전 고점 레인지까지 따라 붙는 즉 추세를 다시 한번 회복해주는 그림이라고 아직까지는 보기가 어렵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나스닥에 대한 관점을 뭔가 매수라든지 매도라든지 이걸 좀 잡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긴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은 뭔가 단기적인 트레이딩 시점 위주로만 좀 설명을 드리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은 이게 지금 나스닥 지금 선물 차트 연결물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밑증 시가 시작이 되는 시가 레인지가 이제 12,950선 정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상승 출발이 아니라 이제 하락 출발로 시작하게 되면서 주가가 이제 12,900선까지 차차 눌림이 나왔고 그 후에 이제 어느 정도 변동성을 주다가 지금 시가 레인지 구간을 돌파하면서 다시 재차 상승 분위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얘네들이 눌린 구간대, 즉 예전 고점이었던 12,980선까지 올라오고 나서 이제 지지대가 확인이 된 거는 다시 한번 시가 쪽에 대한 지지가 다시 확인되면서 고점을 다시 한번 쌓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스닥에 대한 지지력이 지금 유지되고 잡아주고 있는 가격대가 오늘자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 구간대가 지금 현재 이탈이 된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저점 깨지고 좀 주가가 다시 한번 하락 압력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매수 대응하시는 분들에게는 현재 12,950선이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지지력을 유지할 수 있는 주요 가격선이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나스닥이 제가 보는 전체적인 흐름에 유동성이 많이 좀 빠져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장 초반 이제 썸머 타임이 개장이 되고 나서 10시 반부터 이제 시가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와서 이제 여러 가지 변동성을 보여줬는데 그 후에는 지금 거래량이 조금 빠져 있고 주가의 변동성이 완전히 조금 죽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나스닥이 현재 어느 정도 안정화 작업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고점 구간대를 지금 못 뚫고 재차 물량이 못 들어오고 있는 건지 이걸 지금 분간을 하셔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관점은 이거죠. 매수를 지금 사실상 이제 시가 기준 넘기면서 상승으로 출발해 상승으로 이제 기대를 한번 세웠기 때문에 나스닥이 12,950선 깨져버리면 더 이상 매수는 나오기가 힘들어요. 단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칫 한번 재차 900선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매수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이 950선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하시고 현재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가려면요. 지금 13,000레인지에 대한 돌파 시점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일봉에서는 이제 주요 저항대가 지금 이제 몰려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이제 크게 올라온다. 이제 13,040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위쪽 상단에서 박스 구간이거든요. 아직까지 나스닥이 상단에서는 매도 전략을 13,040 레인지에서 대응이 좀 가능하다 보니까 이 가격선도 어느 정도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지지가 950선 깨져버리면은 하락으로 내려온다. 이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957포인트, 9포인트 부근에서 지나가고 있는데 50포인트가
50포인트에서 지지를 받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쵸. 앞으로 나스닥의 향방이 좀 갈릴 수 있다라고 체크해 주셨는데 FOMC 회의 때까지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품으로는요 골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연준의 회의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골드가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미 재무부가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 슈퍼 부양책을 통과시키면서 이 경기에 대한 회복 때문에 인플레이션 상승에 많은 투자자들이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골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국채 금리 가격은 지금 1%대 하락이 연출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6%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골드 가격 체크하시죠. 네, 현재 골드는 0.59% 상승해서 1,729.9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 뷰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골드는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지금 아토마스터님은 계속해서 골드의 이 중장기적인 추세를 매도로 좀 잡으시는 것 같고요. 골드는 어느 자리에서 매도 들어가면 좋을까요? 저는 밴딩으로 좀 따져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32 레인지 구간대부터 30 구간대는 지금 계속 매물대로 작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구간에서 이제 하락 압력이 나올 수 있는 최대의 매물대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익 관점 보시는 분들은 이 구간에서 한번 가져가도 되고 한번 지지 이탈이 깨져버리면은 제가 보고 있는 자리가 그때가 1708 라인대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골드에 대한 지지 이탈이 확인되고 주가가 내려온다면 1차 포인트가 1708 라인대까지는 내려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730달러에서 32달러 선 이 레인지에서는 이 스윙 관점으로 골드 매도 보셨고요. 1708라인 선. 네, 맞습니다. 8라인까지 골드가 이 조정에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오늘 또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들께는 또 굉장히 좋은 자리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골드가 0.57% 상승하는데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또 이 상승세가 올라온다면 금리가 조정세가 나오겠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아마 시장을 지금 겪으신 분들은 정말 지금 이해 타산이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실 골드가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왜냐면은 저는 골드라는 종목이 전체적인 시장뷰를 확대를 조금 해가지고 요약해주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골드를 보면 그날 어떤 종목들에 대한 상승이나 하락이 연출될 것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골드는 두 가지 종목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달러 인덱스랑 바로 이제 국채 가격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라는 요소 때문에 골드와 이제 달러와 반비례식에 대한 관계식을 가져가고요. 네. 이제 국채 가격 같은 경우에는 채권은 이제 워낙에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이제 우리 머릿속에도 각인이 되어 있는 이제 주요 안전자산이죠. 그래서 채권과 골드에 대한 비례식도 그래서 골드에 대한 상승과 하방에 대한 연출이 이 두 종목에서 대부분 나온다고 제가 방송 나오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오늘 차트 하나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오늘 좀 먼저 봐야 될 종목이요. 이제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확대 해석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차트 한번 보실게요. 지금 이제 국채 금리가 이제 1.6%로 다시 한번 이제 예전 고점 레인지 구간대를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상승에 대한 압력을 다시 시사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쵸? 그러면서 국채 가격이 지금 어떤 상태일까? 자,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정상적인 모멘텀이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국채에 대한 가격대가 지속적인 이제 하락 연출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눌림이 나오고 사실 저점 분기까지도 깨지면서 국채 가격에 대한 하락 압력이 계속적으로 시사가 되고 있고 지금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뭐 제대로 된 수급 자체가 들어오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거래량도 상당히 저조해가지고 이 수요에 대한 개선이 지금 뭐 이제 예전 30년 만기 30년 만기 채권 그리고 3년 만기 채권들이 상당히 입찰에 대한 응착률이 상당히 높은 반면에도 현재 10년 채권 가격에 대한 수요가 아직까지도 개선이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 나오면서 현재 국채 금리에 대한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이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채권만 따져서 지금 골드를 본다면은 이제 골드의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에 대한 압력이 시사될 것이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를 좀 체크를 안 하고 할 수가 없는데, 자, 달러 인덱스가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여러분들. 오늘자 저점이었던 이제 91점, 이제 540 정도에서 반등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이제 92 레인지폭까지 상승 시점을 열어두려고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에 대한 재차 상승 압력이 시사가 되고 있는 반면인데, 첫 번째, 국채에 대한 가격은 하락. 그렇죠? 국채에 대한 가격은 하락. 압력이 계속 나오고 있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91점 이제 제가 보는 자리는 600선인데 600선에 대한 지지 회복 이후 다시 한번 92 레인지까지 오르려고 하는 이제 상승 압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자, 이런 그림들이 동시에 나온다는 것은 사실 골드의 하락 압력 요소거든요. 그렇죠? 하락 압력. 자, 채권도 떨어지면서 안전자산 모멘텀 떨어지고요. 달러 인덱스가 올라감에 따라 반비례하는 종목은 골드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이제 이해타산이 좀 맞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골드가 1730선을 다시 한번 재차 회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상승에 대한 지지력과 압력을 점차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골드 차트를 조금 단기 분봉에서 좀 이제 본다면은 계속적으로 지금 고점을 쌓아가려는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골드 매매를 하면서도 많이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지저분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 무슨 소리냐면은 골드 같은 경우에는 파동을 정말 잘 보여주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주가의 움직임이 이제 예전부터 좀 깔끔하게 좀 많이 나오는 반면인데, 오늘 전체적으로 미장 계좌하고 나서는 더 지저분해진 그림이 나왔거든요.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에 대한 이제 압력을 시사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가격대 위쪽, 지금 30위 라인대를 계속적으로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현재 주가 시장에 대한 달러나 국채 가격대를 본다면은 골드는 원래 이제 하방에 맞는데, 과연 어떤 요소들이 지금 골드를 상승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이게 정말 궁금하실 겁니다. 왜 지금 시장 방향성 안 맞게 골드만 상승으로 가고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기금속 시장과 비철 시장에 대한 수요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차트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사실 기금속 종목 중에 왕이라고 볼 수 있는 팔라디움에 대한 차트를 일봉에서 보게 되면요, 지금 3일간 상승에 대한 기대를 엄청 세우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3일 동안 이제 가장 좀 가파른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주요 안전자산이라 볼 수 있는 실버나 플래티넘, 그렇죠? 플래티넘이나 이제 주요 실버 그림들을 보게 되면 사실 계속적인 상승 유지력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금속이 지금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게, 자, 아까 이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 부양책이 시사됨에 따라, 그리고 현재 FOMC를 지금 남겨두고 있단 말이에요, 증시 쪽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예요. 오늘자 일단 첫 번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골드는 사실요, 시장 방향성 따라가게 되면 하방이 맞아요, 여러분들. 하방이 맞습니다. 뭐 달러나 이제 국채에 대한 요소를 보게 되면 하방이 맞는데, 지금 왜 지금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됐는지 이유는 귀금속 시장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귀금속에 대한 상승 압력이 계속적으로 시사가 되고 있거든요. 아까 주요 종목 플래티넘, 팔라디움, 그리고 이제 중요한 실버라든지, 그렇죠? 지금 이러한 이유가 왜 나오고 있냐? 안전자산에 대한 기초 베이스가 깔려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부양책이 다시 시장에서 시사됨에 따라 사실 이제 막대한 채권 공급, 즉 채권에 대한 발행이라는 게 남아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FOMC가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헤지 수단으로 기금속 시장을 지금 계속적으로 수요가 압력이 들어오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냐? 시장에선 좀 어떤 이슈가 나올지, 특히 FOMC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증시 쪽에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좀 낮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래량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만큼적으로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이유를 가장 크게 본다면 FOMC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 FOMC가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헤지 수단으로 기금속에 지금 수요가 몰려있는 현상이다 라고밖에 지금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러한 기금속의 비정상적인 상승 흐름이 이러한 변수 때문에 존재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매도를 보는 이유가 뭐냐.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 맡기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금리와 달러 같은 경우에는 항상 골드와 주가를 동일시하게 영향성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변수보다는 시장의 흐름에 조금 더 보겠다. 이거에 대해서 골드를 매도 하락세로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주요 저항 매물대는 1732레인지부터 1739간대 여기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는 1732달러선 매도 말씀해 주셨고요. 수익권은 1708달러선이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토마스터님 달력 한 번만 또 보여주시죠. 네. 이 달력 오늘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인데요. 이 달력에 정말 1년 동안 어떤 경제지표나 어떤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서 보여주시면 네. 그 밑에 부분에 어떻게 하면은 이 트레이딩 조금 잘하실 수 있는지 그런 정보 같은 게 또 적혀 있거든요. 그렇죠. 해외 선물 트레이딩을 위한 준비라고 써져 있는데 네.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경제 지표 중에 어떤 지표가 좀 중요하고 만약에 이제 하루에 나오는 지표가 사실 한 30개가 넘어가거든요. 네. 평균적으로. 근데 이제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지표만을 조금 체크를 해가지고 올려드린 부분이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 매매하시다가 오늘 과연 어떤 이슈가 있을 거나 그쵸. 이벤트 이런 것들 재차적으로 다시 확인하면서 네. 매매하실 수 있으시니까 네. 이거 달력 밑에 이제 샵 0082에 이제 해외 선물 넘버원이라고 네. 문자 기입해 주셔서 보내주시면 이제 추첨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덤으로 저희가 커피 쿠폰까지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의 한해서 커피 쿠폰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 방송 끝에 당첨자가 발표되니까 저희와 한 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점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우리 아토마스터와 또 방송 외에 함께 하고 싶으시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해외 선물 넘버원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품은 오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죠. 이 중국에서의 원유 수요 회복이 밝아지면서 브렌트유가 70달러 부근까지 올라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중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1, 2월 달에 굉장히 높은 수치로 예상치 상회했다고 하고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중국에서 아무래도 이 경제가 좀 좋아지면 이 원유 수요에 대한 회복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브렌트유가 상승했다고 하는데 크루드오일은 어떤 가격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크루드오일은 지금 조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1.3% 하락해서 64.74달러선 지나가고 있네요. 네, 오일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과연 어떤 뷰 가지고 계실지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일 매수 나왔습니다. 오일은 사실 단기적으로 고점에 거의 다 달았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어떻게 하면 매수 진입 들어가면 좋을까요? 자, 일단은 같이 차트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사실 유가가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는데 이거 유가 지금 내려오면 또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63.60이라든지 예전부터 주요 자리값 다 맞춰드렸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반등이 한번 세게 나왔는데 지금도 내려오면 사실 매수 타점으로 보기 좋은 자리 많습니다. 자, 63.80 라인대 내려오면 매수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3.80 라인 말씀해 주신 네, 것 같네요. 맞습니다. 자, 현재 유가가 64.77달러선 지나가고 있는데 63.80달러선까지 내려오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세한 전략 확인해 볼게요. 네. 자, 현재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이슈에서도 뭐 중국의 이제 1월과 이제 2월 소매 판매가 이제 삼성전자가 30%나 이제 엄청나게 급증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장이 이제 예전 중국 시장에 대한 팬데믹 이전에 이제 주가 상황이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 경기 개선에 대한 회복세가 이 지표로부터 나온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가를 보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던 게 사실 수요 부분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공급량에 대한 부분이 이제 유가에 대한 가격대를 계속적으로 세워놨으면은 이제 60불과 50불 가격대를 이제 수요로는 이제 지지를 해줘야 된다.
지금 무슨 소리냐면 공급으로 올려놓은 유가를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가 들어가려면 이제 수요라는 중요한 부분이 존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현재 유가를 지금 쭉 나열해서 본다면은 사실 이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장기적 관점에서 그리고 4월 이제 OPEC 회의까지는 유가에 대한 전망 자체를 계속적인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유가를 현재 매도를 대응하는 것보다는 장기적, 그러니까 중장기적 추세나 현재 하루에 할 수 있는 데일리 트레이딩 시점에서는 방향성은 무조건 매수 시점으로 잡아가면서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오늘 금일 시점에서 유가가 어느 정도 좀 내려오는 거는 그냥 기술적 조정이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유가에 대한 지지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리값은 이제 63.80 정도 되는 지지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이거부터는 이제 사실 저는 이제 4월 초까지는 이제 유가에 대한 지지력이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 분석에서 본다면은 매수 방향이고, 그리고 어디 구간에서 진입과 청산,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지는 이제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은 이제 제가 얘기를 많이 드렸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 분석에 관한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기술적 관점, 즉 차트로 통해서 유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일봉 시점에서 차트를 이제 가격 이동 평균선만 좀 깔아놓고 보도록 할게요. 주요 이동 평균선은 5일선하고 20일선 관점만 보면서 현재 조금 중장기적인 뭐 60일선이나 이제 120일선 좀 제외를 하고 보겠습니다. 10일선도 좀 제외를 하고 보는 거예요. 자, 유가가 지금요 어느 정도 회복세가 이제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좀 반등 시점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격대 저점 레인지 포인트가 이제 63.10 정도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 80, 60 정도에서 지지를 먼저 보여줬긴 했는데 일단 어느 정도 저점에 대한 폭을 조금 더 내려놓고 다시 들어올리는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유가를 오늘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음 내일까지도 볼 수 있는 관점, 즉 오늘자 금일 종가가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에 따른 내일자 계획을 좀 세울 수가 있거든요. 오늘 유가 자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종가 마감이 64.70 라인대 위쪽으로 좀 마감을 한다.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세요. 자, 내일자 계획 대응입니다. 자, 첫 번째 64.70 라인대. 자, 오늘 유가가 이 가격대 위로 마감을 하는지 반대로 밑으로 마감하는지를 체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63.70 라인대 마감 시에는요, 당분간 유가가 상승 유지력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더라도 65불 정도를 크게 회복하기는 힘들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대로 두 번째 64.70 라인대 위쪽으로 마감을 보여준다면은 다시 한번 66불에 대한 재차 돌파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 매매하면서 가장 부족한 게 뭐냐면은 유가라든지 아니면은 골드 아니면 나스닥 이렇게 주요 종목들이 차후에 어떻게 방향성을 보여줄지 이걸 잘 모르세요. 즉 예상 가능한 가격대까지에 대한 부분을 구하지를 못하시는데, 자, 오늘자 일봉에서 64.70 라인대 밑마감 시에는 65불 올라가긴 좀 힘들고요. 자, 64.70 라인대 윗마감 시에는 66불에 대한 돌파여력이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자 금일에서 유가가 좀 크게 내려온다라고 보는 저점 구간대는 63.80 라인대인데, 사실은 이제 이거를 같이 보면 제일 좋은 라인대가 63.60 라인대는 좀 같이 보시는 게 조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요 매물대다 보니까 이 구간에 대한 지지력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고 추후에 반등 여력이 나왔을 시에는 이제 재차 매수 대응도 가능하다 보니까 63.80부터 63.60 라인대 주요 매물대 체크하시고 현재 오늘자 기점으로 종가가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64.70 라인대에 대한 비중 확실히 체크하시면서 마감 종가까지도 확인해 주시면 내일자 트레이딩 뷰를 보실 때도 조금 더 원활한 흐름을 좀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부근에서 종가 마감하는지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64.70달러 위에서 양봉 마감한다면 재차 66달러 돌파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체크해 주셨고 그 밑에서 나온다면 65달러 돌파도 힘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매수 진입값 자리는 63.80달러니까 이 부분까지 모두 챙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품으로는요. 유로 FX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상승세 보이면서 달러도 상승분을 더 얻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늘 1.6320%에서 시작을 하면서 지난주 최고치였던 1.6420%까지 근접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국채 금리가 계속 급등하면서 달러가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로 FX는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만나보시죠. 네, 현재 유로 FX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0.2% 떨어진 1.19250달러선 지나가고 있네요. 네, 바로 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로 FX는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급등 나올 수 있다는 뜻인가요? 금리 급등이라기보다는 달러에 대한 지지력이 유지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고 네. 보는 것도 꽤 서로 맞는 말이네요. 아무튼 자. 현재 유가에 대한 주요 매도 포인트 자리는 1.19580 라인대 매도 대응 유리합니다. 여러분들 1.19580 매도 유리합니다. 1.19580 매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값까지 오려면 조금 더 올라와야 할 것 같은데요. 자세한 전략 지금부터 바로 들어볼게요. 자, 저는 이제 유로 FX를 얘기하면서 사실 유로 차트를 보는 것보다는 달러 인덱스를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달러 인덱스라는 큰 폭 안에 있는 게 이제 유로 FX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상승이나 하락 이 구간을 좀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달러에 대한 동향을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유로 FX 차트 보시면서 오늘자 타점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자, 달러 인덱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달러가요, 지금 이제 예전 고점 레인지였던 구간을 지금 92.500선을 어느 정도 찍은 다음에 지금 살짝 조정세를 준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지금 달러가 하방으로 들어가는 그림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지력을 유지를 해주고 반등에 대한 재차 이파동 정도를 다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달러가 상승이 나왔던 시점은 예전 이 박스권이 무너졌던 시점이라고도 보셔도 무방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죠? 달러가 예전 90.90불과 이제 91.600선 정도에 대한 박스권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다가 이제 이때 당시에 하락 이제 상단 쪽을 돌파하면서 상승에 대한 확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박스 매집 이후에 달러 인덱스가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다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보시는 차트는 4시간 이제 4시간 뷰 차트예요, 여러분들. 240분봉 차트고 자, 그리고 오늘 금일 시점에서 저점을 찍었다고도 저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건강하게 좀 잘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단기 관점에서 달러가 이제 저항대를 돌파하는 그림이 다들 확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 예전 고점 구간에서 자, 이렇게 저항대가 이루어진 그림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자, 저항대가 이런 식으로 달러가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인 저항 구간대, 돌파 시점을 못 나오게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지금 돌파 그림이 나오게 되면서 재차 되돌림 매수 반등이 지금 나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지금 장기 관점에서 최대 장기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도 하락 압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중기 관점에서는 매수 추세 보여준 이후에 다시 한번 단기 하락 구간을 돌파하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에 대한 확장을 이루어주려고 하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그림 자체가 지지력을 유지하면서 오늘자 지금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구간대가 92불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지금 다시 한번 92불에 대한 가격대를 92라는 가격대를 돌파하려는 지금 모멘텀을 다시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달러의 92 가격대가 무너져 버린다면 다시 한번 추가 고점 레인지까지 다시 확장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유로 FX를 본다면은 사실 상승보다는
하락에 대한 관점으로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달러가 오늘 91.500선 정도가 이제 저는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다시 내려오기는 힘들고 현재 모멘텀에서 다시 한번 추세대가 이어진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승 관점으로 돌아서겠구나. 이런 식으로 상승 시점이 돌아서면서 주가가 이런 식의 파동을 보여주겠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FX를 본다면은 달러는 상방, 그러면 자동적으로 유로는 하락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그거를 현재 주요 일봉에서 유로 FX 차트를 통해 오늘 금일자에서 조금 유리한 매도 타점을 본다면은 예전 저점을 한번 보여줬던 구간까지도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로 FX에 대한 주요 매도 저항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기 예전 저점에 대한 재차 하락 압력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주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1.19560에서 580 정도 된 자리 가격대가요. 달러에서는 91.600선 정도에 해당하는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유로 FX가 한번 들어올리는 가격대가 만들어진다면 저기 가격에서 이제 주요 매도 타점 보시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로 FX는요 1.19580달러에서 매수 진입 가능하다라고 보셨고 달러는 현재 91.8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 91.50달러까지 더 터치한다면 그때부터는 하락세가 나올 것이다. 따라서 유로 FX는 그때 상승 전환가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체크해 주셨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해선인을 위한 경제 캘린더입니다. 이 경제 지표가 캘린더에 하나하나 다 적혀있는 그런 캘린더인데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넘버원이라고 적어서 발송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가 남은 시간 동안은 나스닥을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나스닥이 현재 12,939포인트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아토마스터께서 950포인트 지지 못해주면 계속 그 밑에 하단 부분에서 놀 거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한 그런 상태네요. 그렇죠. 자, 현재 지금 오늘자 조금 가장 좀 주요하게 봐야 될 자리가 950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차트에서 이 950에 대한 지지를 두 번 정도 하량 보여주다가 이제 고점에 대한 부분을 지금 반납을 하고 시가가 깨지면서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적인 틀로 보게 되면 사실 이게 지금 1분 봉이라서 그렇지 60분 봉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상승 압력이 살아있긴 해요. 근데 이제 애매한 게 지금 박스로 봐야 될지 단기 진짜 조금 가파르지 못한 상승 채널지가 조금 애매하게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추세는 있긴 있어요, 여러분들. 추세대는 살아있는데 이 구간이요 상당히 그 기울기가 높지가 않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승 추세는 살아 있는 반면에 이제 높은 각도로 살아 있는 게 아니라 낮은 각도로 살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구간대를 뭔가 박스로 지금 봐야 될지 아니면 지지에 대한 구간으로 봐야 될지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나스닥이 지금 장 초반에 개장을 하고 나서 변동성을 보여준 게 이거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좀 상당히 낮아요, 오늘 유동성이. 그렇죠? 오늘은 외려 나스닥이 한 차례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고도 생각이 들고 오늘 금일자 일봉 관점에서는 외려 십자봉 마감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깊게 듭니다. 그래서 오늘자 이제 달러 인덱스가 아니라 유가에 대한 주요 가격대가 계속적으로 시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니까 이제 930 정도에서 종가가 마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900선도 못 깨고 나스닥이요? 네. 900선도 못 깨고 그리고 달러 죄송합니다. 980선 즉 13,000 레인지도 크게 돌파가 안 나올 거래량이 작고 미미한 그렇지라 보고 있고 네. 980에서 920 정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시간대에 상당히 이제 위아래로 이제 흔들면서 고점도 만들어주고 이제 저점도 크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장 초반 시간 랠리거든요. 근데 그 구간에서 큰 변동성이 안 나왔다는 거는 시간이 지남에도 큰 진폭이 안 나오고 그냥 제자리에 좀 머물러 있는 박스 장세가 유지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러 이제 유로 FX 죄송합니다.
자, 나스닥 차트를 지금 현재 조금 대응을 한다면은 제 관점에서는 현재 한번 노려봐도 될 자리가 970 정도 한번 올라오게 되면 매도 한번 받아보셔도 될 것 같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900선 그냥 근처 자리값마다 매수 지지 한번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박스라서 계속적으로 위아래 흔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뭔가 추세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냥 횡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스닥은 관망 의견 주셨는데 12,970에서 매도 진입 가능하다라고 다시 한번 전략을 세워주셨고 지금 오늘 12,930쯤에서 종가 형성될 수도 있다라고 체크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아토마스터가 전략을 주시면서 나스닥이 하락 전환을 했죠. 네. 앞으로 어떻게 힘을 받쳐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자리에서는 12,970 매도 진입 가능하다라고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토마스터 혹시 더 봐주실... 저 골드를 좀 봐도 될까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네. 골드를 봐주신다고 했으니까 골드에 대한 전략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금 달러 인덱스가 지금 이제 91.900선 정도까지 이제 근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달러가 이제 91.800선 근처에서 계속적인 이제 횡보가 나오다가 900선에 근접하다 보니까 지금 골드가 그냥 하락 압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쯤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1730에서 32 매도 전략, 그냥 매물 때 대응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 수익이겠죠, 여러분들. 한 대략 50포인트 정도가, 50틱 정도가랑 지금 내려와 있는데. 네. 자, 현재 제가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자, 골드가 22.5레인지 강하게 하락 돌파 시에 그냥 내려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722.5포인트 이탈 시에는 골드에 대한 주가가 여기 저점 깰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들. 그 부분이 얼마죠? 자, 지금 이 저점 포인트가 1720 정도로 나와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1722.5라인 때 깨져버리면은 저점 확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려온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1708라인 때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보니까 골드 매도 들어가신 분들은 만약에 이 가격선에서 조금 청산 시점 보셔도 되고 저는 지금 중장기 매도를 지금 벌써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아, 그러신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골드에 대한 하락이 1708선까지 내려온다면요. 네. 이 구간이 다시 한번 깨진다, 여러분들. 그냥 저점 예전 구간 갈아치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골드가 22 라인 때 깨지게 되면 708 라인 때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고 이 708 라인 때까지가 내려오게 되면 1990선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1690이요? 네, 1690선까지. 네. 최대 폭은 일단 1차적으로 보고 있는 폭이고 현 시점에서는 계속적으로 관망하시면서 보기에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주요는 다 왔고 골드가 상승을 할 수가 없는 구조의 현재 시장 환경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오늘 방송에서 이제 골드에 대한 매도를 조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골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처음에 초반에 1730에서 32달러 선 매도를 들어주셨는데 이 차트 1분봉으로 봤을 때 이미 1733.2달러 찍고 24까지 또 내려왔잖아요. 네. 어떤 시청자분께서 그때 매도진에 들어갔으면 또 네. 큰 수익이 났었고 네, 우리 아토동자님 네. 다시 한번 네.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자리값을 알려드려도 들어갈 수 있는 용기는 개인한테 있는 거거든요. 선물을 하는 자체가 저는 참 용기가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 골드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자리값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서 오늘도 성공 트레이딩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샵 0082번으로 넘버원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경제지표가 적혀있는 해선인을 위한 경제 캘린더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의 한해서 커피 쿠폰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커피 쿠폰 당첨자 말씀드릴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4131님 그리고 0993님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 달력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받으실 곳과 받으실 분 저희한테 다시 한번 주소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 시간 동안 고생해주신 아토마스터 보내드리기 전에 어떻게 하면 우리 아토마스터와 장중에도 함께 하실 수가 있냐면요. 노란독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 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토마스터 정말 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달력과 커피 쿠폰 이벤트는 내일도 계속되니까요.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성공 트레이딩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